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 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나라가 친환경 시장을 친환경 선박 시장을 독점하다고 싶이 하고 있다. 이렇게 심심치 않게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상황부터 좀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올해 1월에서 8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총 2,768만 CGT였습니다. 네. CGT는 표준선 환산 톤수고요. 척수로는 899척이었습니다. 친환경 선박은 뭐 예를 들어 LPG, LNG, 혹은 암모니아, 수소, 혹은 전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거나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아예 없는 것들을 친환경 선박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 벙커 CU를 쓰는데 벙커 CU는 화학의 정제 과정에서 화학 전의 정제 과정에서 정유 공장에서 정제 과정에서 나오죠. 그래서 지금 뭐 원유부터 쭉 그 정제를 했을 때 휘발유, 경유 등이 뭐 나프타 뭐 이렇게 나오는데 끓는 점 순서에 따라서 가장 밑에 이제 깔린 아스팔트를 만드는 그 벙커 CU 가장 질이 안 좋고 싼 기름 그런 것들이 이 싸니까 선박에 쓰이지만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제재가 가해지면서 친환경 선박을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서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환경 연료 선박은 1,681만 CGT, 척수로는 342척입니다. 네. 그래서 899척 중에서 342척 비중이 61%에 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이 올해 발주한 친환경 연료 선박은 여기서 952만 CGT, 척수로는 136척, 56.6%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8월에 전 세계 선박 발주량 899척 중에 친환경 연료 선박은 342척이고 그 342척 중에 136척이 우리나라다. 그래서 친환경 선박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네. 그리고 그중에 지금 가장 친환경 선박, 친환경 연료 중에 가장 지금 현재 대세인 LNG, LNG선이 정확히 말하면 LNG 연료 추진선이겠죠. LNG 연료 추진선 111척 중에 83척을 한국이 수주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은 굉장히 많은 비중인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미 899척에 342척, 61%에 달하는 배가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친환경 선박 중에 거의 60%에 가까운 비율이 우리나라이며 그다음에 111척 LNG선 111척 중에 75%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주요 친환경 연료인 LNG선 비중은 더욱더 더 절대적으로 높고 네. 친환경 연료를 전부 따졌을 때도 60% 가까운 이 그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얼마나 친환경 선박 시장 그리고 지금 가장 친환경 연료로 가장 대세인 LNG 시장에서의 강세가 있는지 이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60%에 달하는 점유율로 강세를 우리나라가 보이고 있는데요. 자, LNG선에 이어서 메탄올 선박도 각광을 받고 있다. 자, 메탄올 선박은 어떤 선박을 말하는 건가요? 네, 지금은 LNG 선박이 대세입니다. 왜냐하면 네. 아까 전에 친환경 연료 선박이 136척인데 136척 중에 LNG를 연료로 한 게 111척이니까 그러면은 나머지 25척만이 다른 연료이고 111척은 LNG니까 지금 친환경 선박이라고 불리우는 선박 중에 연료로 쓰는 거는 대부분이 LNG죠. 하지만 이제 이 나머지 25척에 해당되는 이 비중이 앞으로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죠. 네. 그리고 향후에는 아예 그러니까 LNG가 친환경 연료라고 지금 각광을 받고 있으나 LNG가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0인 것은 아니고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저감시키는 그런 연료라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중 연료 엔진을 사용합니다. 벙커 CU, 그다음에 지금 요 LNG 이런 식으로 이중 연료를 써서 먼 바다에서는 이 벙커 CU를 써서 이산화탄소를 내뿜다가 각 나라의 항구 연안에 도착을 하면 거기서 이제 LNG를 씀으로써 그 연안 부두의 어떤 제재를 피해가는 이런 이중 연료 엔진을 지금 장착해서 쓰고 있죠.
그리고 LNG 연료를 100% 쓰는 선박이라도 아까 말했다시피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0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인 의미에서 친환경, 정말 친환경으로 가려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아예 없는 선박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겠죠. 하지만 그게 지금 당장은 기술력이라든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바로 거기까지 점프를 못하고 있으니 LNG, LPG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뭐 메탄올, 에탄올, 그리고 암모니아, 수소, 전기 뭐 여러 가지가 거론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아예 정말 수소, 사실은 수소도 지금 수소차가 크게 못 드는 이유가 수소를 만들 때 그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고 전기가 많이 쓰인다. 그런 그 이유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많이 쓰는 수소 발전에 사용되는 수소는 그레이 수소라고 해서 회색이죠. 그래서 굉장히 뭐 사실은 친환경이라고 부르기 애매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린 수소로 나가야지만 궁극적인 친환경 수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선박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결국 그린 수소를 정말 뽑아낼 수 있다면 그린 수소 추진 이 뭐 모모선 모모선 이게 정말 궁극적인 친환경 선이 되겠죠. 하지만 이 그린 수소를 지금 완전히 100% 청정 그린 수소를 뽑아내는 데는 기술적인 어떤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단계로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LPG, LNG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메탄올이 그 그린 수소로 궁극적으로 가기 위한 어떤 단계, 그러니까 그린 수소 추진선이 생기려면은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IMO 국제해사기구의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린 수소를 탑재를 못하니 LNG로도 줄여보고 메탄올로도 줄여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메탄올 선박이 이 초대형 해운사들에 의해서 발주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그것을 수주하는 것들이 몇몇 보도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LNG, 액화천연가스가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으나 이 천연가스라는 게 이 상온에서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요거를 액화 상태로 변환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극저온 마이너스 162도 이하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LNG가 가장 사용하기 편리하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 본격적으로 해상 수소 시장 아까 말한 궁극적인 거기를 닫기 위해 징검다리 역할로 선택이 되고 있는 게 에탄올 혹은 메탄올 추진선입니다. 네. 그럼 메탄올은 LNG에 대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 일단은 기존 선박유, 많이 쓰는 아까 벙커시유 대비해서는 당연히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온실가스 오염 매출이 오염물질 배출이 크게 감소되는 것은 LNG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중립 해양환경규제 도입 초기 시기에는 LNG가 당연히 많이 쓰여서 지금 친환경 선박의 대부분이 LNG 추진선인 것이고 그랬던 이유는 메탄올도 이렇게 똑같은 효과를 내지만 메탄올 대비해서 생산 단가가 낮고 질소 산화물 부분에서는 배출량이 LNG가 더 적다. 이 부분 때문에 LNG가 쓰인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중연료 엔진에서 대부분 벙커 CU와 LNG를 두 개를 쓰는 이중연료 엔진 이 부분에서 LNG가 대세가 된 겁니다. 근데 최근에 천연가스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이 천연가스의 그 위기를 느끼면서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가버리는 바람에 미국이 땅에 있던 천연가스를 더욱더 열심히 파내게 됐기 때문에 천연가스 생산량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메탄올의 생산 단가가 하락이 돼서 아까 장점이었던 LNG, 메탄올 대비 생산 단가가 낮다는 이 장점이 상쇄가 되었어요. 그래서 메탄올이 네. 생산 단가가 하락을 했고 아까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LNG가 메탄올 대비 적은 이 장점도 기술이 발달되면서 질소산화물 저감 기술이 발전돼서 결국 이 LNG의 LNG가 메탄올 대비 장점이었던 바꿔 말하면 메탄올이 LNG 대비해서 단점이었던 이 부분들이 상쇄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이 메탄올 추진선이 지금 발주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린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선 건조 아까 말한 그 부분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 LNG 다음은 이런 식으로 LNG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고 메탄올의 단점이 상쇄되고 있는 이런 메탄올
이쪽이 지금 그 부각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아까 장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상온에서 LNG는 기화 상태이기 때문에 상온에서 기화 상태인 걸 파이프라인으로 옮긴 게 PNG였고 러시아 거를 열심히 잘 받아 쓰던 독일이었죠.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 받아 쓰려다 보니까 바다에서 옮기려면 액화가 필요한 것이었고 근데 메탄올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따로 LNG처럼 기체 상태인 LNG를 -162도로 내려가지고 극저온에서 기화시키는 이런 작업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대기압에서 그러니까 지금 LNG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굉장히 높은 고압 상태 그리고 극저온 상태에서 이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LNG를 독일로 받으려면 이 작업이 필요한데 반해 메탄올은 상온에서 이미 액체 상태고 네. 그리고 일반적인 대기압하에서도 저장과 이송이 용이하다는 이 장점이 지금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료를 공급하는 벙커링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예를 들어 벙커링은 이겁니다. 미국에서 이제 LNG를 싣고 혹은 메탄올을 싣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이제 항만에 내려야겠죠. 내린 다음에 이제 연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벙커링이고 이 벙커링 측면에서 항만의 기존 연료 성비를 간단히 개조하거나 활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짓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초기 인프라를 구축할 때 메탄올 이 부분은 구축 비용이 적다. 그다음에 만약에 LNG를 이동시킬 때 자연기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녹아서 바닷물로 다 흘러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메탄올 같은 경우는 해양 쪽으로 빠져나가더라도 물에서 녹아서 생분해 돼버리기 때문에 해양에 오염이 없다. 그러니까 질소산화물 배출이 LNG 대비 높았던 것은 기술로 커버가 되기 시작하고 해양 쪽에 바닷물에 녹아드는 것은 생분해 되는 어떤 성질 때문에 오염이 없다는 거. 이러면은 이제 더욱더 친환경적으로 가깝게 돼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린 수소를 쓰기 이전에 LNG보다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생기고 있고 발전 단가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지금 차세대 LNG, 차세대 친환경 선박의 연료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메탄올입니다. 예, 메탄올이 LNG에 비해서 약점,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면서 이제 메탄올 선박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현대미포조선이 메탄올 선박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네, 현대미포조선은 아시다시피 상대적으로 작은 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우리가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한국조선해양이나 이런 거 나올 때 보면은 무슨 17,000 TEU 뭐 이렇게 나오죠. TEU란 게 T가 20죠. 20피트짜리 컨테이너 하나를 한 개인데 20피트짜리가 보통 한 개가 20피트짜리인데 길이가 근데 17,000 TEU라고 하면은 그 2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17,000 개를 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배에. 근데 네. 현대 미포조선은 3,000, 4,000, 5,000 TEU 2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3,000 개, 4,000 개 요 정도 쌓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피더 컨테이너 선이라고 합니다. 그 규모의 선박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거는 이제 어떤 용도에 따라서 그리고 쌓을 수 있는 개수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연료가 무엇이느냐에 따라 한 겁니다. 그러면은 현대미포조선이 메탄올 연료로 쓰는 컨테이너선을 수주를 받았다고 하면 메탄올 추진 피더 컨테이너선 수주를 했다. 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2016년에 현대미포조선이 세계 최초로 메탄올 이중연료 추진선박을 두 개를 수주했습니다. 그러니까 메탄올 이중연료 추진이란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메탄올 100% 추진선으로 하면은 더욱더 친환경이겠지만 굉장히 비싸니까 지금 그 중간 단계로 벙커 CU를 먼바다에서 쓰고 메탄올 가까이 쓰면서 이 두 개를 쓰는 거예요. 조금 싸겠죠. 어쨌든 메탄올을 이중연료가 그동안 LNG 벙커 CU 이건 있었으나 메탄올 벙커 CU는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두 개를 2016년에 수주했던 경험이 있고 지금 올해 6월 달에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입니다. 세계의 그 선복량으로는 2위예요. 덴마크의 머스크, 엘론 머스크가 아니고요. 머스크사가 메탄올 연료 추진 3,500 TEU급,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2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3,500개를 실을 수 있는 규모의 그러니까 현대 미포조선의 주력 사이즈죠. 예. 이 컨테이너선 세척을 건조하는 의향서 LOI를 체결했습니다. 근데 머스크는 왜 그러면 머스크는 해운사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HMM 같은 컨테이너 선사입니다. 네. 훨씬 더 규모는 크죠.
해운사가 하는 역할은 뭐죠? 조선사가 배를 만들어주면 그 조선사의 배를 받아다가 배를 용선해주, 배를 빌려주고 용선료를 받는 게 해운사죠. 근데 왜 이 머스크는 이 메탄올 연료 추진 그 선박들을 발주를 하고 있을까? LNG 연료 추진선을 건너뛴 겁니다.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왜? 아까 LNG에 대비해서 더 이 질소산화물 그 저감 기술이 발달이 됐고 해양에는 오염이 없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더 앞당기기 위해서 최대 지금 7년을 앞당기는 것을 머스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앞당기기 위해서 LNG 연료 추진선을 아예 뛰어넘어버리고 바로 메탄올 연료 추진으로 가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한국의 현대 미포조선이 2016년에 요 세계 최초의 기록도 있고 작은 배 중에 요 만드는 것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해가지고 대형 선사는 많은데 대형 조선사는 많은데 이 작은 배를 만드는 회사는 이제 거의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LOI를 체결했고요. 머스크는 메탄올 연료 추진선을 17,000 TEU급짜리도 10척 발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미포조선은 3,000, 4,000, 5,000 이런 거 만드니까 17,000 TEU급짜리는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런 대형 조선사들 여기가 지금 수주 경쟁을 하고 있고 네. 일본과 중국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일본은 어떤 대량 생산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 중에 골라라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어떤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에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국은 친환경 기술 쪽으로는 달립니다. 우리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우리나라 조선사의 수주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쪽은 그래도 중국, 일본이 경쟁사가 있죠. 근데 지금 2,500 TEU급이라든가 3,500 TEU급 이 중소규모는 현대미포조선이 경쟁사가 없습니다. 일본, 네. 중국에. 그래서 더욱더 유리하고요. 3,500 TEU급 컨테이너선 세척 건조 의향서 체결했다고 했죠. 그 이외에 더 작은 거. 2,500 TEU급 컨테이너석 10척도 발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척을 발주 예정이에요. 전부 다 메탄올 연료 추진으로.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이 2,500 TEU급은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현재 메탄올 연료 추진선은 전 세계 다 합쳐봐야 20척이 있어요. 네. 근데 그 20척 중에 현대미포조선이 아까 2016년에 2척을 포함해서 8척을 건조했습니다. 네, 거의 반 가까이 되네요. 그리고 20척 중에는 아까 말한 대형 TEU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중소 TEU만 좁혀본다면 현대미포조선이 거의 이 중소 메탄올 연료추진선 TEU급은 다 쓸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현대미포조선이 메탄올 선박 쪽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요. 자, 정부도 이 메탄올 선박에 대한 지침을 마련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메탄올 선박 건조에 대한 기틀이 마련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아까 2016년에 세계 최초로 현대미포조선이 메탄올 추진선, 이중연료 추진 선박 두 척 수주했다고 했죠. 네. 그거는 다 외국 국적의 선박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우리나라가 메탄올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 메탄올 지침이 마련됐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의 메탄올 이중연료라든가 메탄올 연료 추진 선박이 건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양수산부가 2021년 6월 18일 날 친환경 메탄올 연료 추진 선박 검사 기준을 새롭게 반영을 하면서 사단법인한테 맡겼습니다. 한국선급이라는 사단법인이 있는데 여기서 저인화점 연료 선박 규칙 개정안을 내놨는데 이거를 해양수산부가 최종 승인을 했어요. 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국제해사기구가 2020년 12월 달에 메탄올 혹은 에탄올 연료 추진 선박 임시 안전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 지침을 기반으로 해서 해양수산부가 2021년 6월 18일 날 친환경 메탄올 연료 추진 선박 검사 기준을 새롭게 반영을 했고 한국 선급이 그거에 맞춰서 저인화점 연료 선박 규칙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죠. 결국 국제해사기구의 이 그 개정안에 맞춰서 탁탁탁 진행이 된 거고 여기에 보면 메탄올과 에탄올은 아까 말한 대로 극저온 저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LNG랑은 다르게. 그래서 일반 탱커선과 유사한 설계와 배치가 가능하고요. 액체 연료 요건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온에서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기아가 필요 없어요. 다만 인체에 유해한 독성 가스가 배출될 수 있으니 이거를 차단시키는 밀폐 공간에 연료장치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탱크가 필요하다. 이게 있고 부식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발라놓은 페인트가 박리돼서 떨어져 나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 탱크나 연료 수송관에 스테인리스 강 등
부식에 강한 재료를 써라. 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식성을 고려한 스테인리스 강, 그리고 밀폐 공간을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탱크 기술, 이런 것들 다 우리나라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적 기준만 마련되면은 발돋움할 수가 있었는데 법적 기준까지 다 마련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법적 이 기준을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 국적의 메탄올 연료 추진선도 이제 뽑아나오기 시작한다. 전 세계에 20척에 불과하지만 그만큼 이제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오늘 분석한 메탄올 선박이 조선주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저희 관심주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뭐 나왔죠. 네. 현대 미포 조선이고요. 지금 연봉, 월봉, 주봉, 월봉 전부 다 지금 쌍바닥입니다. 네. 이렇게 파동이 전 지금 그 주기가 다 똑같은 흐름은 정말 강력한 파워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 조선사 다른 것들하고는 다르게 탁월한 지금 기술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조선사 아무리 다른 것들이 좋더라도 기술적인 모습의 우위가 하나의 플러스 점수가 되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는 확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메탄올 선박과 관련해서 현대 미포조선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